지난 8월 발생해 전 국민을 두려움에 빠뜨렸던 살충제 계란 파동. 뒤이어 시민들이 야식이나 안주로 자주 먹는 족발이나 편육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유럽산 이형 간염 소시지 수입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식품의 대형 유통, 식재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먹거리의 안전성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선포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을 주제로 서울 식문화 혁신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먹거리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또 실현에 나간다는 것이 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입체적이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6일에는 식생활 교육과 영양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식생활 심포지엄이 진행됐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음식 윤리, 도시와 농촌의 상생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소비자가 바르게 자기가 행동을 해야 되고 바른 걸 요구해야 그분들이 바르게 주죠. 그러니까 서울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런 식생활, 식문화, 음식 윤리를 이끌어줘야 서울의 지속 가능성도 계속될 것이다. 하여튼 이렇게 보는 거죠. 강연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먹거리 마스터 플랜의 추진 경과와 성과도 공유됐습니다. 서울 식문화 혁신 주간은 오는 9일까지 운영되며 날짜별로 미식화 콘퍼런스, 식문화 혁신 어워즈, 서울시민 장독대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세부 정보는 식생활종합지원센터 포털 검색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S 이홍석입니다.